비트코인이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돈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해 유통시키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중개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돈인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특정한 발행기관도 없고요. 거래할 때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 금융위기가 왔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량을 늘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토시는 처음부터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제한하여 총 2,100만 비트코인만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컴퓨터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제시하는 암호화된 문제를 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채굴이라고 표현하고 문제를 푼 사람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마이너가 아닌 사람은 실제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기관 없이 온라인에서 채굴되고 주로 온라인에서 거래됩니다. 따라서 쉽게 가짜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의 해킹은 불가능한데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그 내용은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이 블록은 비트코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되고 거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면 모든 참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공동장부에 등록됩니다. 기존의 은행에서만 보관하던 장부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부인 셈이죠. 이처럼 블록체인은 수많은 참여자의 컴퓨터 내 장부까지 조작하지 않는 이상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돈, 비트코인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될까요?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라스 질로라는 프로그래머가 1만 비트코인을 내고 피자 두 판을 얻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8년 후, 2018년 5월, 1만 비트코인은 7,943만 달러로 상승했는데 피자로 환산하면 397만 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해커들의 관심사에 그쳤던 비트코인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약 1,000배 이상 가치가 상승하면서 거래적 동기보다는 투기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 가운데 엔화와 달러에 이어 원화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위에 달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최고 23% 이상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과열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규제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뭐가 문제야에서 확인하세요.